하지 말아요. 그대 없는 밤은 너무 쓸쓸해. 그대가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네, 아까 갔더니 아버님 오시면 얘기라도 좀 하시지. 오늘 숫자도 적게 나오는데 한 분만 계시면 갑니다. 416TV는 한 분만 계셔도 갑니다. 최호 박사의 진정 규명을 위한 성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 퇴근하신 이의 장식장을 해주셔서 서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세월호 학살 1256일째입니다. 자, 작년 세월호 특조위 1기 특조위 때 국가의 관계로 해수부 청와대 국정원의 관계로 세월호 학살 진정규명은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올 11월에 세월호 특조위 제2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때 가봐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여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성명의 힘을 모아서 국회를 압박하고 한동안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퇴근길에 장식장을 해주셔서 태어나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서명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촛불, 세월호 촛불,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1호선 창동역 저녁 7시 기억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핸드폰 글씨가 아직 잘 보이십니까? 네, 아직은 잘 보입니다. 처음서부터 창동역이었나요? 네, 저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다가. 아, 네. 언제 혹시 시작한 날 기억하십니까? 2014년도 4월 19일? 아, 그러면 3일 뒤부터 시작이 됩니다. 빨리 시작됐네요. 어린 자녀분이 몇 분이세요? 첫째랑 둘째. 아이고. 몇 살이지? 어? 여섯 살? 동거차도 안 가십니까? 아마 제일 많이 들어가시지 않았나 싶어. 생명을 지켜내는 창동역.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창동역 1번 출구. 시민, 어머님, 아버님, 우리 두 자녀분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있어서 4.16 가족이 지탱해내가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있어서 이렇게 견뎌내고 있습니다. 늘 옆에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감사드립니다.